함께하는 아주아주 아주 새로운 로컬푸드.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은데 쉽지만 근사한 한상이 금방 차려집니다. 양용진의 로컬푸드 지금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이 예. 여름 하면 예.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우리 제주도 옛날 어르신들은요, 음력 6월 20일이 되면 닭 잡아먹는 날이라고 아예 정해놨어요. 아, 초복, 중복, 말복이 아니라 네. 네. 딱 닭 잡아먹는 날.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 복날이라는 게 의미 없고 제주도 전체가 다 잡아먹어, 닭을.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 보양식 어떤 예. 요리인가요? 일반적으로 뭐 백숙, 뭐 연계백숙, 네. 삼계탕 이런 걸 많이 드시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네네. 요리처럼 해서 먹으면 어떨까 싶은데 보양식의 개념이 되려면 사실 보양식으로 먹는 음식들이 지방이 많은 음식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또 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 양용진의 네. 로컬푸드. 네. 여러분은 지금 양용진의 네. 로컬푸드를 보고 계십니다. 요리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해본 게 그럼 단백질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닭고기 먹는 거, 고기를 먹는다는 게 단백질이고요. 그쵸, 그쵸, 선생님. 그다음에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하는 우리 콩. 특히 제주콩이 워낙에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많이 먹었던 거라 콩이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요 콩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생선조림이나 이런 예. 데서 많이 봤던 그런 아니, 콩이거든요. 아기 작은 예. 제주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죽은 콩, 이제 콩나물 콩이라고 하는 작은 콩들인데 네네. 이 콩을 이용해서 두 가지 단백질을 더 만나면 단백질 업될 거 아닙니까? 아니, 두 가지의 이 만남이 전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상상이 선생님. 안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뭐죠? 콩. 이게 뭐죠? 닭. 예, 뭐? 콩, 예. 닭. 예, 그래서 콩? 이 요리 이름이 콩닭, 콩닭입니다. 닭을 볶습니다. 오늘 지금 콩닭콩닭 이 뭔가 이게 찜닭인지 뭐 볶음면인지 찜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이제 생선하고 콩하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같이 조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선생님이 개발하신 요리신가요? 아, 예,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건데 제주도 전통 요리 중에 그 우럭콩조림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생선하고 네네. 콩을 조린 거. 그거 보다가 이거 닭고기하고 조리면 안 되나?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죠. 근데 만들어보니까 맛있어요. 드디어 만났어요. 물하고 양념이 들어간 상태에서 콩만 네. 들어가주면 네. 이 양념이 콩에도 배어들고 닭에도 배어들고 그래서 닭과 콩이 같은 맛을 내주는 거죠. 콩에서 또 이제 우러나오는 성분들이 있어요. 사콩이라든가 전분지, 콩의 전분질도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닭에 스며들면 닭도 맛있어지고 콩도 맛있어지고. 간단하죠? 네. 예. 저희가 또 한 가지 요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닭 그러면 무조건 다 이제 뭐 끓여서 뭐 뜨겁게 뭐 오래 익히고 뭐 고아서 먹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닭은 차게 먹으면 안 되나? 차게 먹으면 왠지 기운이 덜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선생님.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닭도 이제 날도 더운데 닭도 차게 먹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냉채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닭고기 써야 되니까 닭가슴살만 준비하는데 네. 닭가슴살을 좀 더 빨리 익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약간 퍼뜨듯이 아, 요거는 뭐 시중에 닭가슴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다 나와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냉채만 드실 때 중요한 거 네. 단순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네. 채소들을 네.
채소들을 얼음물에 한번 담가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아, 꼭? 아니, 차가운 곳에서 나왔고 냉장고에서 나온 차가운 채소들을 굳이 담글 필요가 있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썰고 나면 네. 썰은 단면에 칼이 닿잖아요. 네. 칼이 닿게 되면 그 썰리면서 그 부분에서 그 채소의 진액이 흘러나오게 되고 네. 그럼 그게 이제 물러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싹 채소 같은 경우도 네네. 한번 살짝 얼음물에다 한번 담갔다가 꺼내주시면 얼음물이 그 이 채소들이 갖고 있는 그 성분을 응축시키면서 아삭아삭한 맛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네. 멋진 보양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뭔가 기운이 철철 넘쳐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아, 네. 선생님, 근데 이 요리를 보고 있자니 뭔가 이 온탕과 냉탕의 느낌. 네. 이열치열이 좋으시면 이거 하시고. 아, 네. 이닝치능이 좋으시면. 네, 네, 네. 그러면 네. 이거 하시고. 아, 그럼 큰일 난 얘기죠. 네. 아, 이닝치열. 아, 뭐부터 뭐가 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 콩닥콩닥을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맛있는 콩닥콩닥의 주인공 콩을 또 한번 먼저 먹어볼 텐데요.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요 콩하고 국물하고 같이 밥 비벼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네. 이건 진짜 별미네요, 선생님. 고기 육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고기 육즙이 흘러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일반 콩으로만 만든 반찬하고는 좀 맛이 좀 다른 거죠. 네, 진짜로. 고단백 음식으로서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엄마, 아빠 모든 분들에게 진짜 네. 강력한 기운을 선물해 줄 것 같은 그런 보양식이었습니다. 네. 아, 온탕에서 땀을 너무 뺐더니 이제 냉탕이 들어가고 싶네요, 선생님. 예.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의 퍽퍽함 따위는 예. 전혀 느껴지지가 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냉채 그러면 단순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뭐 전체 요리 정도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열을 달래주는 음식이기도 하면서 영양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정말 예. 최고의 보양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자, 누구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아주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로컬 밥상, 로컬 푸드, 로컬 재료로 만나는 아주 아주 맛있고 재미있는 밥상 차리기.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